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서 주변에 우리 동네 아이들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덕을 쌓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다.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제가 이제 쭉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쪽,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주식시장, 주택시장,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남아있는 시장은, 예, 이제 주식시장만 남아있죠. 네, 이제 곧, 저는 이제 붕괴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 증시를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오죠. 네, 뭐 상승했다, 뭐 이렇게 여행주 날았다, 또 여러분들을 살짝 꼬시는 그런 멘트가 많죠. 네, 상승을 했다, 그죠? 물가 상승 우려 완화의 상승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낙관론. 네. 곧 열린다. 이거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낙관론이 뭐죠? 네,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좋아져요. 그게 뭐죠? 인플레이션 가속입니다. 잘 보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는 부의장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또 얘기를 했네요. 추후 테이퍼링 논의 개시 중요해질 것이다. 예, 그죠?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녁 영상에서 네 이게 뭐냐면 지정학적 위험 네 중국과의 그 짱깨들과의 싸움 네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의 어떤 논의가 이제 곧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왜 똥줄이 타냐면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 인플레이션 이 압력이 상승 압력이 대단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래는 그 연준의 역할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그런 건데 얘네들이 그 발권력 그러니까 머니 프린팅하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적당히 풀었어야 되는데, 네, 아마 된설이 좀 맞을 겁니다. 이번에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돈푼 결과가 이겁니다. 네, 버핏 지표, 버블 지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예, 198.8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얼마나 과대평가가 되어 있냐? GDP 지금까지 이게 1970년대부터 나온 거니까 GDP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역사를 보시잖아요. 예, 역사를 보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회귀합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앞에는 있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나가도 한참 나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로 회귀한다 이거죠. 근데 회귀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꺼져요. 그래서 이때 금융 위기가 온 이후로 연준의 패착이 이겁니다. 돈 푸는 거. 네,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돈을 풀어서 뭐만 키웠죠? 예, 증시만 키워놨습니다. 그럼 향후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까지 된다라면 이거는 금방 내려올 것이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죠?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 회수 안 하면 미국은 무슨 꼴 난다고요?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전에 연준 의장 하셨던 분이 우리는 베네수엘라 꼴날 수도 있다. 주의하자.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시가총액 비율을 봐도 지금, 네, 이게 상당히 100을 넘어간 요 순간, 어때요? 100으로 회귀하죠? 100을 넘어간 순간
폐기뿐만 아니라 폭락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엄청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4월 달 얼마나 뜨거웠냐면, 네, 205까지 갔었습니다. 205까지. 거품이죠. 완벽한. 네. 그래서 지금 5월 5일 날부터 19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은 190대 후반까지 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네. 200은 지금 못 넘고 있죠. 이 얘기는 뭐죠? 200은 못 넘는다? 무슨 뜻일까요? 예, 주도주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도주가. 저 밑에 있는 짜잘한 주식들만 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러셀 2000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상승을 했다? 설레발 칠 게 아니죠. 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베이비 한 분께서 또 오셔갖고, 너 옛날에 지수 틀리지 않았냐? 네, 틀렸습니다. 그때 인정을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된 것 부분에 대한 제가 인정을 했죠. 아, 이건 제가 틀렸다. 그렇지만 현재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다. 네.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근데 그거 와갖고, 너는 뭘 그 틀린 걸 계속 얘기하냐? 예.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 예. 판단은 자유다. 네. 뭐 제 경고를 무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름대로 지표를 객관적으로 수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했지 아니면 위험 대비를 하시면 그만큼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상승 때 조금 틀린 거? 예. 자,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몇 개월 후에 180대, 네, 170대, 네, 그 다음에 160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네. 그러면 지금 버핏 지수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죠? 예. 요거는 자 보시면 네. 뭐죠? 얘는 어때요? 네. 공포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CNN에서 그 유명한 미국 방송국이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공포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럼 얘네들도 다 틀린 거네요. 그럼 저도 틀렸으면.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은, 예, 자기 보이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 예. 베이비 눈에는 베이비만 보이고, 네. 부자 눈에는 부자만 보이고, 네. 거지 눈에는 거지만 보인다.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제 눈에는 이게 공포로 보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게, 예,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아직도 살아있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 눈에는 이거는 공포로 보인다. 이게, 자, 아직도 쌩쌩한 거로 보이면, 그거는 눈이 아니라, 예, 눈깔이겠죠, 눈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7가지 지표가 이렇게 예, 나타내는 이거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크본드 수요만 극단적인 탐욕에 가 있고요. 그만큼 이쪽에 아직도 예, 탐욕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죠? SJB. 네. 요거를 보여드리고 있죠.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라. 네. 그러면 시장 모멘텀. 자, 얘까지 이제 죽으면. 네, 조만간 죽을 것 같습니다. 중립국이나 그 다음에 공포로 가면 무서움으로 가면 이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얘는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요거는 연준이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어서 그래요. 요거는 네, 그 다음에 자 푸콜 옵션, 주가 강도, 주가 폭, 안전한 피난처 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요거 요 단기 요 차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 40을 이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요 밴드. 네. 요거. 자, 세 구간, 두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여기 80. 네, 여기도 80이죠. 네. 그 다음에 요 중앙에 있다가 여기 40m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20. 이번엔 이제 내려올 차례죠. 그죠? 예, 급격히 안 내려오네요. 그죠? 그래서 20 아래로 내려오면, 뭐다? 아, 뭔가가 폭삭한 거죠. 어? 그 뭔가가 뭐죠? 네. 정크본드랑 주가 강도입니다. 예. 시장 모멘텀. 네. 요 두 개가 싹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20m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표를 믿으시라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공포 구간에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상승을 논할 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모든 주식시장이 막 치고 나갑니까? 작년같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여기 환율 이제 비슷하게 역내 환율과 비슷하게 끝났는데, 자, 지금 중요한 이제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 저점과 고점에 대한 61.8%인데 여기를 한 번 더 지지할지 아니면 더 붕괴를 시킬지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일단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지금 매도 세력이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은 좀 쎄한 분위기.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 네. 네. 멈출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요. 자. 달러 인덱스죠. 어제,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 박스 하단, 네. 월봉에서의 요 박스 요 하단, 여기, 예,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지지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지지력이면요, 예,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어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세워놓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네, 한 6거래일 정도 있다가 여기도 지금 몇 거래냐면 둘, 넷, 여섯, 일곱, 7거래일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만약에 얘 올라가죠. 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금값이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채권 금리. 네, 횡보하고 있고. 얘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예, 요 지표도 있죠. 얘가 만약에 폭등한다면,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달러까지, 얘까지 폭등한다면 그거는, 네, 완벽한, 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아직 안 좋아졌는데, 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걔네들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물가가 올라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네. 그러면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하락이 됐는데 강세까지 나온다면, 네. 그래서 이제 6월달, 7월달 쭉 올 한 해 상당히 중요한 대단한 변곡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달러는 더 이상 안 빠진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를 보시면 어제 폭락을 했죠. 네. 결국에는 78%의 저항을 계속 못 견디고 내려온 겁니다. 예. 네. 결국엔 뭐다? 예. 네. 여기 고점 부근의 저항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고점이 증가했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죠.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다이버전스죠. 네.
그래서 그 오늘 그 도그 베이비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는 순 사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안 믿으시면 됩니다. 사기라고 말하기 전에 안 보면 되고. 예. 저는 제 채널 분들의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뭐 유료나 뭐 이런 거안 하겠다. 그다음에 그리고 꼭 공부에 도움이 되시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는 거의 100% 가까워요. 100% 그러면 그 이제 사기꾼이고 100% 가깝다 그러면 사기꾼이 아니죠. 네. 그러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와서 주저리 주저리 그손 아프게 손가락 아프게 와갖고 타이핑하고. 에?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어디 화풀 데가 없으니까 와갖고 지를 발궁하는 겁니다. 지를 발궁.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대방공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망각하고 있다가는 올 거지 됩니다.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죽해야 제가 이거 잠깐 또 보여드리겠는데 공덕을 쌓으시고 저축을 하시고 현금 준비하시고 실물금은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그다음에 기술적 공부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와갖고 응병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나는 게 답답한 거죠.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손절 라인을 뭐 해달라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 채널이지, 추천 채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도 뭘 추천하냐? 매매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그랬지, 제가 매매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연습하세요, 연습. 그래서, 나름 그, 뭐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네.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들어가시라고요. 시장이 보일 때. 지금 대부분 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땐90% 이상은 이런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샀는데 올라가질 않아, 주식을. 그러면 누군가는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시고 이건 지표를 믿으시라니까? 지표?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시라. 예. 무슨,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믿지 마시고, 최고수의 말이라고 해도 믿지 마시고, 지표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면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누구 원망만 하는 거죠. 예. 잘좀 보십시오. 네. 제가 중간중간 잔소리 좀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 그래서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네. 네? 인플레이션율. 응?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시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죠? 2.5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는지와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예. 네. 그러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위로 솟구치면요? 예, 그러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연준이 개입하는 것 같다고. 예. 이게 계속 만약에 내려온다라 그러면 인위적인 개입이 있는 겁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잘 보시라. 네, 이건 어제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실질금리. 실질금리 현재 10년물 보니까 마이너스죠. 네. 이래서 지금 시장이 안 폭락을 못 하는 겁니다. 폭락을 하고 싶어도 왜 계속해서 유동성이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근데 30년물은 지금 플러스 왔다 갔다 하죠. 마이너스. 네, 이것도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바닥은 다졌습니다. 이거 다중바닥입니다. 그래프상 다중바닥에 지금 살짝 저점을 높여놨고요. 만약에 여기 0선 돌파하면 큰일 난다. 예. 시장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왜?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지금
예, 꽁돈 비슷하게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계속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예, 요 지금 바닥 다지고 여기도 바닥 다지고 그죠? 예, 바닥 다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 팁.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자, 주봉이고요. 얘는 언제부터 또 튀기 시작했냐면 2018년 11월 달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한번 출렁했죠? 출렁. 예. 뭔지 아시죠, 이때? 예. 팬데믹 상황.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지금 쓰리봉을 치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지금 얘가 위로 튈 거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향후 몇주 동안의 흐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중요한 헤지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럼 TLT를 보시면 작년 그 팬데믹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고점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쌍봉을 치고 폭락. 자, 요 패턴이 무슨 패턴이냐면 저기 엘리엇 TV 님께서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엘리엇 제가 요번 소개시켜 드렸죠? TV 님께서 블랙 먼데이 패턴 그래서 나왔던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네. 무슨 뜻이냐면 고점을 찍고 자, 하락하고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쌍고가 나오는 이런 패턴. 네. 이게 뭐다? 네. 대공황이 아니라 블랙 먼데이 패턴. 네.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 패턴인데 자, 왜 그러냐면 월봉을 보시면요. 2000년대 초 저점으로 해서 요거는 20년 이상의 본드죠. 본드. 예, ETF입니다. 예, 장기 국채. 그러면 여기 예, 저점으로 해서 여기가 뭐죠? 예. 역사적 고점이죠. 그죠? 맞죠? 예. 그리고 나서 폭락. 지금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게. 예. 첫 번째 붕괴가 돼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죠. 예.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가서 여기서 보시면 네. 자, 고점을 찍고 폭락, 반등, 쌍봉.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 여기를 이탈하는 이런 흐름. 예, 이게 블랙 먼데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못 올라오죠?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이게 무슨 패턴이다? 붕괴되는 신호다. 채권 시장이 먼저 붕괴가 된 거예요. 네, 이런 게또 있었죠. 코인 시장. 네. 코인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엔딩 다이애고널.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여러분들 바닥 사인이 어디냐? 네, 이게 더 내려와야 됩니다. 더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한 120달러나 아니면 10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예, 턴할 때, 그때 요 지표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실하게 채권이 붕괴가 됐다. 살벌하죠? 네. 살벌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10년물 보시겠습니다. 자, 10년물을 보셔도 어제 보니까 양봉 생겼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 네, 요 부분 지지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지하네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중요한데 현재 지금 박스권이에요. 네, 여기 박스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연준이 지금 개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은봉이 뜨는 거 보니까 누군가 사주고 있거든요. 예, 숨고르기 좀 하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아주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네,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요거 10년물 요거를 연준 쪽에서 좀 조절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금리가 10년물이 계속 마이너스 쪽을 찍고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연준은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방어하려고 그랬는데 예,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면 어떤 인플레이션 자체가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나면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네. 잘 좀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고요. 네. 연준의 시대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의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예.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잘 보시고. 자, 30년물 보셔도 30년물도 여기 박스권. 네.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기준금리. 상당히 높죠? 자, 오랜만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추세선 3개. 자, 요 단기, 중기, 장기. 뛰어넘고 나서 어때요? 뛰어넘고 나서 지금 여기 지지하고 있죠? 예. 이거 안 깰 겁니다. 내려오더라도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향후 시나리오. 예, 내 살짝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기권에 와 있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후에 상승을 하면 반드시 여기 올라갑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네. 연준도 이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어느 순간, 아, 이게 이제 튀기 시작할 때 큰일 나죠. 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을 보시면 얘도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여기 고점까지 가는 걸로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뭔 일이, 뭔 사달이 날 것이다. 잘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이런 적이, 예, 무려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채권은 사이클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하이 일드 정크 본드. 네. 요거는 ETF인데, 숏에 대한 ETF인데, 네. 자, 수익률이 어떻죠? 계속 지금 사죠. 네, 이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죠. 네. 원인은, 네, 연준 떨마니들이더라.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네. 엄청난 지금 가격, 예, 네, 상승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요.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NDX RUT. 어제 은봉이 떴죠. 이유는, 네, 러셀 2000이, 예, 나스닥보다, 예, 훨씬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NDX DJI. 마찬가지, 2월달 고점. NDX SPX. 자, 2월달 고점. 네. 자,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이런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때, 지금 현재 1999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0년, 1999년, 1972년, 1929년의 문제였다. 근데, 자, 이때는 짧게 내려오고, 자, 어떻게 됐죠? 바로 반등주고 폭락. 얘는 조금 길게 내려오고 반등주고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다. 폭락의 준비를. 그러면 뭐가 폭락, 이게 시커멓게 되려면 뭐가 폭락이 돼야 되냐? 예, 나스닥이 폭락의 폭락을 거듭해야 돼요.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표. 예,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예, 반등, 예, 폭락. 그 다음에 확실한 확인 사살 지표. 요거. 예,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예, 30 밑으로 내려오는지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0 근처로 오는지만. 지금 현재 얼마죠? 51이죠. 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얘가 30 밑으로 내려오면, 아, 나스닥이 붕괴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작년 9월부터 시작됐어요. 네, 시그널이.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상승하든 말든 폭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 베이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냐. 그 지수 살짝 조금 오른 거, 몇백 포인트 조금 오른 거 갖고, 예, 그거 갖고 너 틀렸네 맞았네 이러고 있으니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완전히 무슨 이상한 베이비로 보이죠. 네. 근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이게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영상에서도 이게 지금 커다란, 예,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수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여러분이 자꾸 연연해 하시면 진짜 말 그대로 올 거지 되는 겁니다. 예. 거지요. 예. 그거 지금 방지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지표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꼭잘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동의하시면 1번. 아, 네 말이 틀렸어. 그러면 2번. 네. 자, 오랜만에 투표 한번 할까요? 투표. 자,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이런 지표를 믿자 1번. 아, 이건 순전히 개구라다 2번. 네. 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예.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IPO 보시겠습니다. 자, 요것도 버블 신호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버블 신호인데, 자, 작년 팬데믹 이후에 이 상승률은 닷컴 버블의 4배에 증가하고요. 자금도 4배 정도 증가했답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 구글링 하시면요, IPO 치시면 나옵니다.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예, 닷컴 버블의 4배. 그래서 2월달 고점을 찍고 지금 폭락. 예, 그런데 지금 살짝 반등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 얘는 62달러까지 열어놓으십시오. 네, 고점에 대해서 저점까지 38.2%. 예, 제가 말씀을 드린 55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죠. 예. 다음 예상치는 어디? 40달러입니다. 네, 40달러. 이거는 예상치고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 베이비들 눈에는 이게 상승으로 보이나 봐요. 예. 웃기죠? 이게 얼마 하락한지 아시죠? 40%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도 못 믿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30%입니다. 예. 30% 하락했습니다. 30%? 네. 그러면 대세 하락 간 거죠? 그럼 요건 뭐죠? 예. 일시적인 반등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거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때 영상을 보십시오. 예. 올초 영상.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입니다. 예, 내려갑니다. 예. 예, 이런 지표. 예, 다이버전스. 자, DR 호튼이죠. 자, DR 호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여기 고점을 찍고, 강력한 폭락 이후에 반등이 들어왔죠. 38.2%. 예, 조만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들어오지 않죠, 별로? 네. 자, 그러면 얘는 어제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밀렸습니다. 살짝. 그죠? 잘좀 보시고, 요거는, 자, 무슨 버블로서? 예, 주택 버블로서의 상당히, 예,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죠. 주택 버블. 네, 아주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버블 붕괴는 이 다이버전스로 우리는 잡아낼 수 있다. 그죠? 잘 보시고. 그래서 기간까지 말씀을 드렸죠. 2024년 저점을 찍을 것이다. 몇 달러? 10달러.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시작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애플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04%.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 상승했나요? 어제 지수단만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만 보인 거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아직 여기도 못 오고 있는데, 지금. 그죠? 네. 그래서 120달러 중요하죠? 그 다음에 테슬라 잠깐 좀 보시면, 자, 페이스북도 내려갔고요. 구글 0.7%. 아마존 0.19%, 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09%. 예, 주요 종목들을 보면 다 내려갔어요. 테슬라만 2.39%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반등폭, 365달러는 못 왔네요. 그죠? 그죠? 요거. 거래량 많이 들어왔나요? 아닌데요? 네. 그럼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지. 예, 설레발 칠게 아니라니까요. 얘야말로 이게 40% 내려갔습니다. 얘야말로. 예.
다시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거 산다고 그러는데, 예, 글쎄요. 네, 뭐, 투자는 각자 알아서 판단. 40% 내려갔죠? 네. 반등? 얼마? 61.8%? 지금 C파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A파, 그 다음에, 자, B파, 그 다음에 현재 C파 진행 중. CA1, CA2, CA3, CA4, CA5.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잘 판단하십시오. 자, 러셀 2000입니다. 어제 1.87%. 네. 올라왔죠? 그러면 요게 진짜 가는 거냐, 위로. 딱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잘 보십시오. 네. 자, QQQ. 예. 얘도 지금 여기 61.8% 부근. 네. 요 고점에서 하락, 반등. 보이시죠? 네. 거래량 진짜 안 들어왔죠. 예. 그러면 시장은 지금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네. 별로죠. 그래서 기사를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예. 자, 반도체 지수. 자, 고점. 자, 하락, 반등 61.8%. 거래량 안 들어왔고 페이크. 잘 보시고. 자, S&P 500이죠. S&P 500도 어제 저기 상승을 못했어요. 고점을 못 넘었고요. 지금 요 음봉에 요쪽에 고점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예,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SPY를 보시면 네, 자, 410포인트가 중요한데 419죠. 만약에 얘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네, 자, 곤란하다. 그러면 요 패턴 자체가 자,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과 똑같다. 뭐죠? 엔딩, 종결세경. 1, 2, 3, 4, 5. 끝.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면요? 예,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예. 계속 지금 보십시오. 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DIA. 네. 다우지수죠. 다우지수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gap. 예, 이거 극복을 못하죠. 결국엔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 겁니다.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그죠? 예. 그죠? 요거. 그래서 이 갭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여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예, 지금.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336달러를 붕괴하면요. 예, 이제 끝입니다. 다우지수는.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다우지수에서 아까 엘리어트 TV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고점을 찍고, 자, 내려오고, 아까 채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반등 주고, 내려왔다가, 요렇게 해서, 요런 시나리오. 요 쌍봉. 그죠? 이게 뭐죠? 무슨 패턴이요? 네. 블랙 먼데이 패턴입니다. 블랙 먼데이. 그러면 블랙 먼데이는 어떻게 됐을까? 저 보시면. 네. 아, 여기서부터 하나 볼까요? 요때가 이제 리먼 사태죠. 50% 하락. 그죠? 지금은, 로그 차트로 봐야 되겠네. 자, 살짝 거길 넘었는데. 자, 그러면 얘도 한 50%만 내려와도 17,000, 18,000 정도 됩니다. 여기가. 예. 이때는 40%. 예, 40%. 요때. 그죠? 예. 그 다음에 요때가 블랙 먼데이입니다. 요때가. 예, 요때가.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때는 몇 프로 하락했냐면 이게 고점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그걸 지워놨네. 저점까지 예, 40%입니다. 세달 만에. 예, 요 패턴이 떴다는 거죠. 일봉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 여기가 니프티 50. 이건 50%.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게 이제 90% 대공황. 그러면 아까 저기 NDS RUT 요거 92년 1929년 72년 99년, 2020년. 그래서 요게 이게 그거죠. 내려온 거.
여기 니프티 50. 이게 로고 차트로 봐서 이렇게 얼마 안 내려온 것 같은데 50%입니다. 90%, 50%, 40%. 예. 잘 좀 보시고요. 예. 요거 블랙 먼데이 때 40%.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닷컴 버블의 40%. 닷컴 버블 때는 다우지수가 많이 안 내려왔어요. 왜냐면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70% 가까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그 시기, 그죠? 금융위기. 그래서 요거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 자, 그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자, 이게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가 1987년 경이었는데 바닥이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상승이 지금 얼마냐면,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치면, 자, 몇 퍼센트가 200%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예, 대세 상승이 올라온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니프티 50예요. 예. 여기 바닥을 찍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1974년서부터, 예, 지금 보시면 상승이 올라온 거죠.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자, 1987년까지 예,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지금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보시면, 자,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자, 찍고 나서, 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잘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역사적 고점. 1987년 8월 25일 고점. 요거. 예. 얼마냐면 2746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지금 내려오죠, 지금. 요렇게. 자, 반등을 줍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자, 보세요. 자, 이런 흐름. 자, 요거. 여기 다시 좀 그려볼게요. 예. 자,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나, 둘, 쌍봉 치고, 지금, 네. 여기서 내려오고 나서, 쌍봉 치고, 여기 좀 다시 좀 그릴게요, 제가. 예.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 저점, 반등, 자, 지지하죠, 요 저점 부분. 자, 여기 봉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면 61.8%까지 올라오죠. 또 하나 봉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자, 여기를 붕괴시키는데, 자, 여기를 붕괴시키는데,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됐어요. 그죠? 좀 막, 마이너스 3% 딱 뜨면서, 예,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이거. 이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레트 TV님께서. 예. 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쌍봉.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할 때, 갑자기 3%가 뜨면서 이런 사태. 예. 이게 블랙 먼데이죠. 예. 지금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 지금 예, 접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내려왔죠. 자, 쌍봉 쳤죠. 그죠? 예. 그러면 요 반등이 얼마인가 한번 보시면 네.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 61.8%도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33,500이나 33,300포인트가 붕괴가 되면 앞으로 어떨까요? 네. 급락 패턴도 나올 수 있겠죠. 예. 미래는 모르지만, 예, 앞에 사례를 봤을 때, 이 사례를 봤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100% 장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죠? 내려오고 반등 주고, 지지하고 반등 주고, 61.8%, 그 다음에 여기를 붕괴시키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상이 딱 뜨면, 네, 긴장, 그러면서 폭락. 이게 얼마냐면요. 22%입니다. 하루 만에. 예.
이런 확률적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라. 얘랑,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얘랑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33,500과 33,300. 여기를 붕괴시키는 이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트리거는 모르죠. 이때도 이거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랐다니까. 예. 하루 만에 20%?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게 아마 알고리즘 매매, 컴퓨터 매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런 패턴도 있구나. 네, 그 다음에 나스닥에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리먼 사태 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이들 후원들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잔소리 비슷하게 좀 했는데, 예,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표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투자는, 예, 개인 판단에 따라 꼭 책임지고 각자가 알아서 합니다. 예, 예, 오늘 어떤 베이비처럼 와갖고, 예, 화를 다른 쪽에 풀면 저는 어떻게 하죠? 그런 내용이 딱 올라오면 반사 이렇게 하죠. 예. 결국엔 남을 비난하면 결국에 누굴 비난한 거냐? 저는 그냥 베이비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점잖게 베이비, 애기입니다. 애기. 예. 또 다른 말로 하는 시옷 쌍기역이죠. 네. 그래서 잘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 팩트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광고 시청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